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아스카론 대 부천퓨처스 대 아스카론의 경기를 잠시 후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경기 아스카론 대 부천퓨처스 부천퓨처스 대 아스카론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최현정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거든요. 네. 선출부 두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 뭐 막강한 화력을 통해서 단지가 네. 네, 8강에 진출했고요. 자, 이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카로는 지난해 선출부 우승팀이고 네. 또 부천퓨처스는 지난번 게임 때 굉장히 똘지게 하는 경기 끝에 올라온 팀이거든요. 네. 제 기억에 끝내기로 끝났어요. 그 조선야구단하고 2-3으로 끝내기로 끝냈는데 상대 팀에 구정 선수가 한 명이 발견이 되면서 올수로 사실 끝나기 패배를 당했는데 올수로 부천퓨처스는 올라왔고 예 그리고 아스카로는 1차전 가족과의 경기를 콜드승으로 이기고 현재 16강에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아스카로의 타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고국진, 2번 타자 강공수, 3번 타자 이무재, 4번 타자 이영민, 5번 타자 김재하, 6번 타자 강영진, 7번 타자 이민택, 8번 타자 오성현, 9번 타자 김경군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라인업을 제출을 했고요. 퓨처스 이에마슨 퓨처스의 선발 라인업 선발 투수 이기쁨, 아 이기쁨 선수 지난번 32강전에 완투를 했는데 오늘 또 올라왔네요. 부천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출이신데 네 포수 포수 신희석, 1루수 유영진, 2루수 손종문, 3루수 신효원, 유격수 이병근, 좌익수 강보석, 중견수 이주영, 우익수 황건주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이기쁨 선수 지난번 게임에서 7이닝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와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 2점 마지막 끝내기 실책이 나오면서 패배의 예. 쓴 웃음을 네. 글러브를 집어 던지던 걸 제가 기억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전선 야구단에서 이제 부정 선수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몰수로 결승에 올라왔고요. 그에 반해서 아스카로는 뭐 가족 팀을 콜드로 여유 있게 그렇죠. 이기고 현재 16강에 작년 디펜딩 챔피언 네, 아스카로는 나와 있습니다. 아스카론 1번 타자 고국진 선수부터 타석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기쁨 선수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지난번 게임에도 혼자 다 던지셨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아마도 글쎄요 이기쁨 선수가 부천고 출신이시고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48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힘있게 이제부터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대선배님이시고 똑같이 또 자완 투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48세면 나풀이신 거잖아요. 나풀이고 마운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운드 올라갈 수 있는 나풀이신데 공을 던지실 때 보면은 상당히 민첩하게 잘 던지십니다. 그렇죠. 가볍게 가볍게 아 볼넷을 허용을 합니다. 확실히 이제 비출구와는 조금 다른 스트라이크 존 네 그렇죠. 이렇게 들었었는데 화성 시장기는 심판위원회에서 심판부에서 비출구는 중학교 수준의 스트라이크 존, 그 다음에 선출구는 고등학교 수준의 실제 이제 고등학교 경기 엘리트 그 경기에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살짝 봐도 이제 얄짤 없어요. 전 경기도 사실 그랬거든요. 얄짤 없이 그때는 손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면서 첫 타자 블렛으로 걸어 나갔고 아스카론의 경기는 제가 저번 중계 때 봤던 팀인데 두 팀 다 저희가 중계했었어요. 네, 부천 퓨처스는 아마 제가 중계 때 이제 해설에 제가 없었을 오수 해설 때 했었군요. 아스카론 지금 고국진 타자 지금 1루의 주자인 고국진 선수 상당히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1회부터 흔들어줄 생각으로 지금 조상이 나가 있는 모습이고 투수분도 다시 선출에다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견제로 통해서 전 춘희야구장은 터줏대감이시죠. 아 그렇습니까? 견제를 연속 3개까지 이제 하면서 리드를 줄여주는 모습이고 또 그에 반해 고국진 선수도 지지 않고 계속 리드폭을 크게 고국진 선수 32강전에서 2타수 2안타 2득점에 도루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2타점 2득점 4점을 혼자 책임을 진다. 굉장히 1차전 32강전 때 맹타와 맹활약을 펼쳤던 고국진. 오늘은 아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1번 지명타자로 1번의 지명타자예요. 예, 선출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석에 강공수 선수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나요? 강공수 선수 지난번에 중계할 때도 강공수 선수 이름을 제가 그렇죠. 여러 번 외쳐드렸는데 이기쁨 선수 몇 번 연속 지금 견제하는 건가요? 지금 세 번 연속하고 공 조금 던지시고 또 다시 견제하고 계십니다. 자, 강공수 선수도 중출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올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생각한 반대로 리드폭을 크게 나간 것만큼은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견제 노련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완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주자도 섣불리 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높이 뜬 공 3루수가 파울라인 바깥에서 잡아냅니다. 자 3루수 신유원 선수가 걸음질 치면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신우원 선수 제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선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야타포 출신이고 93년생인 걸 보니까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이무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무재 선수도 3번 타자로 똑같이 32강전에서 3타수 1안타 2타점에 활약을 펼쳤던 이무재 선수입니다.
지금도 견제 동작을 이제 짧게 해주면서 나는 견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어필을 지금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좋아요. 제가 주자여도 뛰지 못할 정도로 템포를 이제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인터벌을 짧게 가져가겠다, 길게 가져다. 네, 헷갈리게. 지금 주자가 헷갈리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헷갈리게. 변칙. 변칙 투구와 변칙 견제를 네네. 섞어서 하고 있는 이기풍 투수고요. 한번 지난주에 32강전에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모습이 아직도 내리에 박혀있는 주자 뛰었습니다. 아, 그러나 포수 신희석이 잡지 못하면서 아쉽게 보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희석 선수도 나풀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성남고 출신이고 45인가요? 네. 아스카로님도 생각한 것보다도 이제 선수단 출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포수 신희석 말씀드린 건데. 아, 그렇습니다. 부천 퓨처스. 아, 부천 퓨처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타석엔 3번 타자 이무재. 아웃 스트라이크 조져 넣었습니다. 사실은 선출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지션에 포수 네. 또는 이제 유격수 자리에 대부분 선출이 들어가고 네. 포수분들은 나풀로 했을 때가 이제 수비 면에서는 아마 가장 베스트인 포지션이 아닐까 싶긴 네. 한데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하다. 아, 이루즈라 3루 돌았어요. 홈까지 중계 홈인 선취점을 먼저 가져가는 아스카론입니다. 역시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화끈한 타격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안 그러는데 사실 투수분이 얼굴 쪽으로 날라왔거든요. 송구가요? 네, 아니요. 타구가요. 아, 타구가? 네, 근데 많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록하느라고 타구 방향을 못 봤는데 자, 4번 타자 이영민 나풀이고요. 경기구 출신의 이영민 선수 슬라이딩이 견제 동작이 상당히 공간이 잘 안 돼요. 지금 홈런 칠 때랑 올리브의 견제를 할 때랑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네. 주자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형민 타자는 32강전에서 조금 타격감은 좋지가 않았어요.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던 이형민 선수 오늘은 어떤 타격감을 보여줄지 이에 반해서 이기범 선수는 32강전에서 뭐 피안타 8개에 실점 3개를 하긴 했지만 자책은 2점밖에 안 했고요. 이게 이제 요리 타자들을 요리하는 그렇죠. 예, 자신의 템포대로 끌고 와서 요리하는 스타일의 투구. 굉장히 그 32강전이 굉장한 팽팽한 그 투수전이었었거든요. 네네. 예, 그 당시 조선야구단의 권혁태 선수와 이기쁨 투수 두 명이 한 명과 각각 완투를 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완투수 완투패인데. 그렇죠. 완전 승패가 바뀐 경우. 그렇죠. 진짜 아우 견제가 참 변칙 견제가 진짜 많네요. 사실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아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견제도 사실 공을 던지는 거라서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뭐 야구를 계속 뭐 레슨도 하고. 아, 그래요? 야구 몸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와, 이번에도 이분도 주자가 속았어요, 사실. 네, 걸릴 뻔했어요. 아스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유명한 팀이고 또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작년 하던 시즌이고 저도 아스카론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네, 강한 팀인데. 네. 자, 아~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이형민 선수입니다. 아스카론 팀에 네. 최양남 선수가 포함이 돼 있지 않겠어요? 등록은 돼 있어요. 네, 등록은 돼 있는데 아스카론 본 적은 없어요. 네, 자꾸 저번 경기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최양남 선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길을 죽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제가 그 소리 듣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여차하면 오늘 중간 기트로 올라온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재학 선수 역시 나풀이고요. 덕수고 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김재학 선수. 그 아스카로는 저기 신현호 선수도 등록돼 있어요. 네네. 저기는 근데 신현호 선수는 이제 나이가 50 푸출이다 보니까. 푸출이니까 던지지는 못하죠. 네, 50세가 안 되죠. 하지만 최양남 선수는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마운드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자 1, 2루가 되고 투아웃 상황에서 6번 타자 강영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강영진 선수는 32강 경기에서는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그 저기 누구죠? 우리 어제 해설했던 김기열 코치랑 동기라고. 아, 같은 학교. 같은 학교는 아니고 아, 서로 운동을 이제 동년배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 나풀이죠. 이 선수 청주 기계공인가요? 거기 아마 나온 걸로 제가. 네. 맞네요. 아! 네, 쳤습니다. 타구 넘어가나요? 아, 펜스 직격. 자, 우익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펜스 플레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싶은데요. 자, 주자 두 명이 들어오면서 2타점 2루타를 치는 강영진. 자, 월 2루타. 자, 부천 퓨처스에서 이제 감독이 투수 이기쁨 선수가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감독 대행이시겠죠? 네. 뭔가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뭐, 지금 중계석에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글쎄요. 일단은 내 진행이 다시.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이민택 선수. 지난 32강 경기에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를 얻어냈고 타점도 2타점을 기록했던 이민택 선수. 포수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명구 출신의 나풀 쳤습니다. 만타우. 이 선수도 김기열 코치나 저랑 동기네요. 아, 그렇습니까? 자, 야구명은 배명구 출신이네요. 아, 배명구. 아, 성장이 잘 자, 이민택 선수 지난 32강전에서 좋은 타격감으로 2타점 2루타를 터뜨렸던 이민택 오늘 첫 타석 낮은 볼 잘 골라냅니다. 방금은 뒤에 중계석에서 봤는데도 상당히 좋은 체인지업이었거든요. 네. 아주 잘 골라준 모습이에요. 노련하네요, 이기쁨 투수. 그렇죠, 그렇죠. 역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롤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약간 벗어났다는 판단. 근데 지난번 게임에도 그 이기쁨 투수는 심판 반응이 별로 이렇게 이리이리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신인석 투수가 항상 판정에 근데 되게 좋은 볼이긴 하거든요. 네, 방금도 사실은 반대 투구가 되긴 했는데 타협장에서는 아주 꽃도 슬라이더가 완벽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네. 아, 이번에 다행히도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네요. 이게 마운드에서 네. 공을 던지고 나서의 행동은 네. 되게 느릿느릿한 아,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아, 그리고 이기쁜 투수가 근데,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런 게 약간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뭐? 아, 볼넷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부터 계속되는 위기네요. 투아웃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
사실 4번, 그러니까 이무재 선수의 중견수 방면 안타로 한 점 들어오는 것까지는 뭐 어쩔 그렇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4번 이영민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네. 문제는 이제 5번 김재학 선수 몸에 맞는 부분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현정 해설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구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다. 높이 뜬 공 1루수가 더가우까지 잡을 수 없는 공. 네. 네, 뒤쪽 펜스에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사구나 몸에 맞는 부분 항상 안 좋은 상황에 꼭 껴있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구나 몸에 맞는 볼의 사구는 숫자 4를 볼넷을 말씀하신다고? 사구나 몸에 맞는 볼이랑 똑같은 볼인데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아, 공! 떨구스의 앞에 2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도 2루까지 아, 이게 자, 계속해서 약간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 경기도 사실 1회에 대거 점을 간직하면서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투아웃 이후에 그것도. 자, 지금은 그때는 뭐 실책성 플레이가 그렇죠. 벌어지면서 무너졌다면 두첨 슈처스는 좋은 볼인데 쉽지 않는 타자 오성현 선수입니다. 오성현 선수 선출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기쁨 선수가 네. 저런 볼들의 이제 배트가 나와줘야 사실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저런 볼을 다 참으니까 타자들이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기도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도 본인이 던졌던 패턴대로만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성현 선수는 야구 명문 출신이에요. 광주일구 출신이에요. 아, 광주일구 출신이에요. 네. 자, 볼넷으로 결국 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투수를 두 번 올라오면 교체가 아니다.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올라와. 아까는 그냥 어필을 한 거고 지금 마운드 방송은 처음 아닌가요? 아, 맞네요. 타임을 내치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규약상 네. 야구 규약상 타임을 내치고 3루 라인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마운드 방문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그 올라가면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부산의 김태형 그렇죠, 감독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배용수 선수를 심지어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결국 배용수 선수의 투구로 네네. 마무리가 됐던 그러니까 올릴 생각이 그렇죠. 김태형 감독은 예. 전혀 없었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 그렇게 이제 슬레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김병근. 일단 타임을 걸고 이기쁜 투수를 일단 탄템포 쉬게 끊어주고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스트라이크. 제가 제 기억에 부첩 슈처스 아마 전 게임의 선출구였나요? 비출구였나요? 전 게임의 그 여자 선수가 그 정동 선수촌 채널 통해서 그 여자 선수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여기 그 기록실에도 여자분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방금 전에도 3루 더그아웃에서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중견수 좌익수. 와.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1회 말 부처스의 반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부천 퓨처스 대 아스카론. 아스카론 대 부천 퓨처스의 경기. 1회 초 아스카론이 점수를 석점을 뽑아내면서 3대0으로 뒤진 부천 퓨처스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부천 퓨처스 1번 타자 이주영, 2번 타자 송재성, 3번 타자 이병근, 4번 타자 황건주, 5번 타자 유영진, 6번 타자 송전문, 송종문, 7번 타자 신유원, 8번 타자 신희석, 9번 타자 강보석.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스카론 선발 투수 이건국, 호수 이민태, 1루수 강영진, 2루수 이영민, 유격수 김병군, 3루수 이무재, 좌익수 강공수, 중견수 오성현, 우익수 김재하. 이상 9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1회 초 마지막 아웃카운트 중견수 중견수 이주영 선수 선출이라서 러닝 뭐 30m 가까이 전력 질주를 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오늘 선발 투수 김건국 선수 지난번 32강전 때도 나와서 구원을 해서 그렇죠. 네, 구원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깔끔하게 조타자를 막아내고 맞습니다.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선발로 올라왔네요. 네. 제 기억에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는데 네. 홀드게임이 나는 상황에서 위기가 올라와서 바로 만루 상황이었나요? 올라와서 네. 불을 끈 기억이 있는데 불을 두 타자를 정말 그렇죠. 깔끔하게 네. 그냥 그때 막 사고가 막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진 하나와 땅볼 하나를 맞습니다. 엮어내면서 깔끔하게 경기를 매조지했던 김건국 선수 오늘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타석에는 성남고 출신의 선출 이주영 선수 선두타자로 나옵니다. 자, 이주영 선수 지난번에도 1번 타자 32강전에도 1번 타자로 나와서 3타수 1안타 도루를 3개나 했어요. 2득점에 출루는 한 번밖에 못했지만 네, 정말 출루를 2번 했죠. 참 네. 출루를 2번 해서 득점에 2득점에 도루를 3개나 했던 이주영 선수를 역시 선두 타자 1번 타자로 리드오프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는 잘 봤는데 오늘은 공은 누르는 변화구를 변화구 좋네. 변화구 연속 3개를 지금 던져주는 것 같아요.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직구 승부 하나 가나요? 왼쪽으로? 또 변하고 왼쪽으로죠? 객주가요? 변하고를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글쎄요 김건국 선수 스트라이크 집어넣네요. 네, 직구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직구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구를 계속 눈에 보이게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옆은 뒤로 빠졌고요. 주자는 일단 공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게 이제 포수가 위치를 못 잡으면 2루까지도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하는 이주영 선수 2번 타자 송재성 선수입니다. 역시 나풀이고요. 이분 연세 많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52살이실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경기고 출신의 나풀 송재성 선수. 지난번 32강전에서는 5번 타자 지명 공 빠질 뻔했어요. 네. 지명타자로 출전을 해서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던 송재성 오늘은 2번 타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몸 풀 때도 공을 지금 저 퍼센테이지 이상 안 던졌거든요. 네. 혹시 조금 통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포수 송구 좋았어요. 좋았지만 착 캐치를 못했어요. 빠졌지만 주자는 1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민택 포수
지난번 32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저랑 동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마 물론 선출이긴 하지만 나풀이지만 제 생각, 제 기억에 가족과의 경기에서 양팀 호수가 블루킹과 송구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우 몸쪽 친구가 있으면 좋겠네. 야구 잘하는 친구가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민택 선수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높이 뜬공 1루수가 2루수가 아 2루수에게 콜 플레이 후에 1루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2루에게 넘기면서 2루수 플라이로 송재성 선수는 물러납니다. 확실히 디펜딩 챔피언인 이유가 있다. 이런 아스카로니요? 네. 골플레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짜임새가 있죠. 그렇죠. 짜임새라고 표현하죠. 자, 3번 타자 이병근 선수. 이 선수도 나풀이죠. 서울고 출신에 이분도 한 5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75년생인가? 47이죠, 그럼. 오늘 그 선출분들의 학교가 다 명문고등학교 근데 야구부 있는 학교가 대부분 명문고 아닌가요? 야구 명문이죠. 아 야구 명문. 아, 야구 명문. 성남고. 성남고 경기고. 그렇죠. 경기고. 서울고. 다음 타자인 4번 타자 황건주 선수 동산고. 아 동산고도 명문. 반면에 마스카로네는데도 뭐 서울고 경기고 덕수고 배명고 광주고 뭐 야구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볼 카운트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좌중간 중견수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 중견수가 잡았군요. 네, 아, 2루 주자가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아, 제가 이게 화면을 봐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가면 좌익수 방면으로 가면 자 저희는 3아웃 체인지군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부천 피처스의 1회 말 공격이 약간 좀 아쉽게 그렇죠. 마무리가 됐어요. 중견수 수비까지 되게 좋았으니까 아스카론의 수비 중견수 수비가 되게 좋긴 했는데 오성현 선수가 질주를 해서 아 교체가 있나 본데요. 아 좌익수 익수가 맞교대 했다거든요. 부천 퓨처스의 우익수와 중견수가 아 좌익수가 아 우익수 한건주 선수가 선출인데 좌익수로 옮겨갔네요. 그리고 좌익수로도 강보석 선수가 우익수로 비출인 것 같아요. 강보석 선수는 양팀 이제 중견수가 되게 좋은 수비를 그렇죠, 보여줬는데 그렇죠. 아, 1번 타자였던 이주영 선수 선출인데 이 선수가 주루를 그렇죠. 미스플레이가 나왔어요. 본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아웃카운트가 두 개가 올라가면서 1회 말 공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타석에는 다시 1번 타자 고국진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던 고국진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 중견수가 아, 본인이 콜을 하면서 네, 내가 잡겠다 자신이 있다 보니 네. 조금 먼 거리이면 불구하고 본인이 캐치를 하신 모습입니다. 왜냐면 양팀 중견수가 모두 선출이거든요. 네네. 8번 아니 그 부천 퓨처스의 중견수 이주영 선수 1회 초에도 되게 좋은 수비 그렇죠. 보여줬는데 역시 이번에도
깔끔하게 본인이 콜플레이를 하고 달려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2번 타자 강공수. 강공수 공수 강공수. 그렇죠. 자 이름 3번 외쳐드렸습니다. 네. 바지가 부담스러운 자, 첫 타석에서는 3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났던 강공수. 두 번째 타석 심판님께서 높은 네. 공에는 진짜 얄짤 없이 공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빨리 안친다 캐치를 낮은 볼을 좋아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네. 자, 투볼 상황. 높은 볼을 안 좋아하시면 낮은 볼로 던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말은 되게 제가 저는 이제 쉽게 합니다. 야구를 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못했다는 건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프로 출신이 못했다고 그러면은 프로에서 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프로에서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값을 아예 그냥 아우 좋은 볼이에요. 낮게 낮게 제구가 잘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좋은 볼이었습니다. 야 이번에도 좋은 볼 들어왔네요. 코너웍이 좋은데요? 코너웍도 상당히 좋고 키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아 예 큽니다. 이범 선수 상당히 키가 크시죠. 야 이 지금 볼넷이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공만 그냥 두 개만 더 던진 거죠. 오늘 이기쁨 투수 사사구 지금 다섯 개째인데 몸에 맞는 볼 하나에 볼넷 4개. 네. 볼넷이 사사구가 너무 많네요. 100%의 컨디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점수 더 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스카론 투수진 정도만은 여기서 벌어진다면 정말 힘든 경기였죠. 네. 아, 타석에 3번 타자 이무재 선수 첫 타석의 중견수 방면에 1타점 적시타를 치고 나갔던 이무재. 이번 선수는 어떻게 될지. 이 선수도 일단은 출신고는 연기가 안 되는데 나풀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뺏 지금도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탁 그렇죠. 이게 탁 이게 그 손목부터 나가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허리 회전 딱 턴을 딱 골반부터 딱 돌리려고 하는 폼 자체가 투수의 견제 정말 다양한 견제 독점을 갖고 있대요. 견제 동만장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개 지금 5개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최현정 해설위원은 같은 이제 자완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좀 다양한 견제 동작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들고 킥모션인 척 하면서 네. 사실 저는 선수 시절 때 뭐 흔히 저희 말로 쪼당이라고 하죠. 쪼당이요? 견제를 네. 못했어요. 왜요? 정확히 안 가요. 아 호수한테는 정확히 던지는데 야수한테도 어 변하고 아 빠졌다는 판단. 정말 나이스 볼이었지만 아쉽습니다. 아 이번 볼 근데 좋았네요. 그렇죠. 뭐, 스트라이크를 줘도 할 말 없는. 맞습니다. 네. 자 볼 카운트는 이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는 터리 블로킹 좋았고요. 투스트라이크 이후로 지금 여기서 두 개로 방어를 던졌는데 하나 백도 없으니까 하나는 지금 무인구였거든요.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기분 투수가 풀어가기 좀 힘들었어요. 뭐죠? 아 인터페어.
배트 아니야. 배트 돈 돌았냐 안 돌았냐 이걸 지금 양 팀 배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주자, 아, 전 타자가 아, 전 들어가길래 타자가 이렇게 뛰어 일루로 뛰어나오고 그러길래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선언을 한 거. 근데 투수랑 포수는 배트 스윙을 그렇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심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 심판이 동시에 세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뒤로. 아 포수 포수가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1루는 계속 던지시고 보시네요. 이분 투수가 지금도 그냥 잡고 그렇지 않게 그냥 1루에 던지셨습니다. 자 일단 이무재 선수를 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고 투아웃 일단 다시 잡았습니다. 1회에도 투아웃 2회 사실 점수를 계속 그렇죠, 줬기 그렇죠. 때문에 자 4번 타자 이영리 선수하고의 승부가 중요합니다. 첫 타석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이기쁨 투수 선출 나풀이죠 참 나풀인 이영민 선수를 돌려세웠던 이기쁨 선수. 이영민 선수는 저번 경기에서도 아직 조금 안 풀리는 모습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치타서 되고 삼진으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야구 명문 공부도 공부로도 명문이면서 야구도 잘하는 학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최고는 경기고가 아닐까. 아 맞습니다. 경기고 네. 상당히 경기고는 이제 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이 졸업한 학교고 그 학교가 야구가 되게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사죠. 또 제 그 친구 중에 네. 경기고 출신 또 나풀이 한 명 있어서. 경기고 지금 왜냐면 타자가 이영민 선수가 경기고거든요. 경기고 출신이에요. 네. 저희보다 이 친구 알겠네요. 2년 선배니까 제가 제 친구라는 친구가 이영민 선수 알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2년 선배니까 엄청 맞고 다녔겠네요. 학교 다닐 때 3학년 아 3학년은 1학년을 잘 틀리죠? 바로 그렇죠. 1년 이 선배들이 그렇죠. 잘 이제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딱까리라 그래서 딱까리 네, 글러브랑 이제 글러브 닦아주고 막 이런 스윙 지금 아직 조금 자신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스윙. 물어봐야겠네. 이 경기 끝나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네. 아 아니 알 수도 서로 알겠네. 아 그러니까 이영민 선수가 여기 뛰는 것도 알겠네. 왜냐면 이 팀에 제가 언급한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이 좀 몇 명 있더라고요. 아, 네. 아까 얘기했던 강공수 강공수 이름 두 번 외쳤던 것도 스윙 삼진으로 3아웃 체인지. 아 아쉽게 물러나는 이영민 선수. 저희는 잠시 후 2회 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2회 초 아스카론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부천 퓨처스 이제 점수를 낼 때가 됐어요. 그렇죠. 네. 1회 뭐 삼자범퇴 같은 경기로 맞았기 때문에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황건주 선수 제 기억에 그 32강전 때 이 선수 안타 없었거든요. 네. 후드티를 이제 유니폼 안에 입고 모자가 지금 뒤로 다 동산고 출신의 선출 89년생이니까 33인가요? 네 33살입니다. 야 근데 김건국 투수도 다
살살 꼬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작전인가요? 양팀 투수들이 툭툭. 아 이러니까 범타로 또 이루수. 이루수! 아 빨랐지만 공이 먼저 왔습니다. 아, 발이 좌타자고 또 좌타자쪽에 그냥 어울리지 않나. 1번 타자, 그러니까 부천 부서스 1번 타자 아까 좋은 수비 보여줬던 이주영 선수도 같은 동기네요. 그러니까 아~ 학교는 다른데 아, 똑같이 선출이고 같은 나이고. 자, 5번 타자 유영진 선수, 아, 이 선수도 나풀이네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옛 설린상고. 아 지금은 설린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그렇죠. 바뀌었죠. 유영진 선수 32강전 때는 나오지를 않았네. 이번에 16강전에 지금 처음 출전을 하는 유영진 선수. 아이고 멋있다. 지금 던지고 나서 근데 잘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는 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저런 볼에 입으로 속이는 건 매너는 아닙니다. 인 건가요? 그렇죠. 빠졌다고 본인 실패했다고. 네, 방금은 본인이 생각한 거지 뭐. 맞았다는 판단. 자, 김건국 투수, 이민택 포수, 삼진인 줄 알고. 그렇죠. 본인도 타자도 살짝 놀랐어요. 쳤습니다. 좋은 타고 우익수. 아우 점. 다이빙 캐치. 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우익수 김재학 선수. 나풀답게 요령있게 다이빙 캐치를 해내네요. 자 우익수 김재학 선수의 다이빙 캐치로 순식간에 또 투아웃이 됐습니다. 과정의 6번 타자 송정문 선수 타석이고요. 지난번 32강전 때 2번 타순에 배치돼서 2타수 무안타 도루만 하나 사고로 출루돼서 도루만 하나 기록하고 있는 송정문 선수 오늘은 6번 타순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니 김건국 선수가 강한 볼을 던지는 투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볍게 던질 때 밸런스 잘 안 맞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가볍게 던질 때도 제법 그냥 툭툭 던지네요. 툭툭 손목만 써서 툭툭 던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런 게 좀 따지고 보면 저게 여유거든요. 네. 스트라이크를 넣기 급급한 선수도 안 들어갔군요. 자 볼넷으로 출루하는 송정문 선수 타석에는 선출이네요. 야탑고 출신의 신유원 선수입니다. 오 재밌네요. 93년생 네. 야탑고 나오셨네? 아니요 같은 저기 넥센이오로즈 출신인데. 아 넥센 출신. 원래는 이제 투수인데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신유원 선수도 투출이네요? 그렇죠 투출이죠. 넥센이오로즈 출신이죠. 넥센 출신의 신유원 선수. 김유원 선수 32강전 때 6번 타순에서 안타 하나 기록했던 부출이 7번 칠 정도면?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유격수군요. 라이너성의 직선타였는데 아 그래요? 네, 캐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이게 지금 리프트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를 하는 신유원 선수. 자, 글쎄요, 아스카론 유격수. 아, 김병군 선수군요, 김병군 선수. 지난번 게임에도, 아, 지난번에, 아, 쳤습니다. 아, 맞았어요. 이거 들어오죠? 우중간,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이루자는 홈인 한 점 만회하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어, 잘 쳤네요. 네, 어, 굉장히 좋은 배팅이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위기가 오면서 강하게 던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잡았구나.
포수 신희석 선수 좋은 타구 날리고 타점을 올립니다. 좌석에는 구원타자 강보석 선수. 아스카론이 지난 게임에 유격수가 남성호 선수였거든요. 네네. 오늘은 김병근 선수인데 제 기억에 김병근 선수가 지난번에도 나오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교체 투입했던 걸로 대주자로 투입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몸쪽 여기에서는 부천 퓨처스는 이제 도착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투볼에 이제 찬스, 큰 찬스이기 때문에 네. 아 놓쳤죠. 양팀 모두 투아웃 이후에 점수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투아웃 이후에 좀 선출 경기, 선출부 경기답게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립니다. 경기답게 투아웃 이후에 선수들이 그렇죠. 하고 있네. 쳤습니다. 자, 삼루관을 가는 한다. 아, 이거 진짜 느리거든요. 느려요. 제 발 느려요. 신경이 발이 느려요. 잘하는 선수죠. 네네네. 공 던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좌전 안타를 기록했지만 타점은 기록하지 못합니다. 강보석 선수. 자, 타석 아 타임을 나요? 교체되나요? 네. 오, 좋은 타이밍에 근데 끊어졌네. 네. 아스카론 입장에. 네. 그쪽에서 이제 더 좀 푸는 사람은 없고. 왜냐면 다음 타석 이제 상위 타선으로 1번 타자 이주영 선수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주영 선수 선출이고. 그럼 비록 뭐 비록 1회에 볼넷으로 출루해서 도루에 성공을 했지만 어설픈 그렇죠. 플레이로 주로 플레이로 아웃이 되긴 했지만 자 말루입니다. 이사 말루 초구 낮게 형성되면서 골. 제가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을 나온 것마다 봤는데 퓨처 퓨처스에도 여성 선수가 있었죠. 선출부에 있었던 비출부에는 뛰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출부에는 우도에는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비출부 경기에서 아마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도의 교체 멤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너무 잘해줬어요. 이민택 고수 나이스 블로킹입니다. 저 정도의 골은 블로킹이란 건 진짜 자기 몸 희생해서 막은 거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네네.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택 교수. 자 볼 카운트는 투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까지 홈인 동점을 만드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야 날카로운 타구였어요. 네, 자 선출다운 날카로운 방망이 실력을 선보인 이주영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쳐내며 2타점을 올립니다. 이렇게 동점이 되네요. 저는 사실 친 것도 너무 잘 쳤지만 강홍국 네. 선수의 저런 지금 플레이가 조금은 의아해요. 강한공 가지고 있음에도 아 지금은 위, 사실 따지면 위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런지 조금 궁금합니다. 끝나고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쳤습니다. 2루수 정면 잡아서 1루로 아웃. 3아웃 공수교대 동점 만든 부천 퓨처스. 저희는 3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부천 푸시어스가 2회 말에 기어이 동점까지 그렇죠.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일단은 동점까지 쫓아간 부천 푸시어스가 분위기가 확 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경기 자체를 많이 해본 팀인 거라고 이제 느끼는 게 네. 이런 경기가 이제 점수가 딱 났을 때 흐름이나 이런 걸 가져올 줄을 알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찬스가 났을 때 보고 빠지는 볼 그에 반해서 아스카론 입장에서는 이번에 점수를 내야죠. 그렇죠. 다시 역전을 시켜야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유치원 투자수는 막아내고 다음에 이제 그렇죠, 점수를 그렇죠. 예, 말공격에서 점수를 내야지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1루수 놓쳤어요. 아 워낙 빠른 타구였고요. 뭐 몸에 몸을 다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허벅지 쪽에 맞았나요? 네. 1루수 유영진 선수 설린상구 출신의 나풀인데 다치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선수부 선출부에서는 1루 3루수가 좌타자일 때는 1루 파코노 예. 3루수인 선수들이 알배스로 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선수라고 해도 네. 이 정도의 타구는 참 힘든 게 사실이네요. 김재학 타자가 1루 쪽 강습 안타를 치고 1루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시작되겠죠?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강영진 선수 나풀이죠. 첫 타석에서 좌월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큼지막한 2루 타라 2타점을 때렸던 강영진 선수 투구 스트라이크 그래요. 이제 견제 하나 더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견제죠. 이도 거기 살짝만 깊다 싶으면 일단 견제입니다. 근데 사실 견제 동작도 다양하고 한데 그렇죠. 투구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연륜이겠죠. 그렇죠. 또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발을 풀어보고 발을 빼는. 네. 왜냐면 주자가 자꾸 중심을 오른발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싸웁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이게 뻗지를 못하네요. 이런 경기가 이제 선출부랑은 이제 비출부랑은 살짝 다른 게 수비, 포메이션이 이제 공이 오는 딱 위치에 정확히 가 있거나 그런 거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이민택 제가 아까 친구하고 싶다고 했던 굉장히 잘 포수로서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파울 나가기 전이 아니고 나간 다음에 잡았거든요. 그렇죠. 3루수가 누구죠? 3루수가 신유원 선수.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공 던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4시가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루수 누군지 물어본 거거든요. 다른 분이면 이제 함구를 하려고. 최현정 해설위원의 넥센 시절 후배 신초원 선수 오늘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특별말로 게스트 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합을 자주 걸리게 하는 네. 아 프로도 집합이 있나요? 저희 최근에? 사실 최근은 제가 아니었고 이제 어디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할 거 다 합니다. 그 팀은 저 어느 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세 팀에 있었잖아요, 총.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빨간 유니폼이죠?
거기까지 말해. 네. 아니 근데 그 팀은 아 좋습니다. 방향 좋아요. 유격수 다이빙했지만 꿰뚫는 안타. 아 유격수 다이빙 좋아할 좀 좋았을 뻔했는데 유격수 이병근 선수가 다이빙을 했습니다만 못 잡는 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못 잡는 공이었고. 타구가 강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주는 모습이 투수한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 이분은 비출이시죠? 아니요, 선출이죠. 선출이시네요. 예. 광주 일고 출신. 아, 광주 일고 출신이요. 예. 이게 운전화도 받아가 천변에서 이런 패션의 선수를 많이 봅니다. 아, 사이클 타시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 경고하듯이.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고 선수분들도 이렇게 다 가리고 경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아 저기 사회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천변 같은 데에서 이제 야구장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는 거 싫으면 야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안 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 아 공 안 빠졌고요. 자, 신희석 포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8번 타자 오정현 선수 선출로서 첫 타석에 볼넷을 얻어냈고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멀리 가요? 우중간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주자들이 일단 스타트를 다 걸었었는데 모두 다 기루를 했고요. 외야 수비는 일단 양팀 모두 굉장히 준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투아웃이 됐고요. 자, 아스카론 입장에서는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못 내고 있어요. 1회에 3점을 3득점을 하긴 했지만 네. 이기품 선수의 이제 노련함에 가족과의 경기처럼 이제 타격이 화끈한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에서 김병근 선수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았던 수비를 보여줬던 김병근 선수. 그리고 현재 3점을 7점 현재 더 유격수 선타를 놓치면서 이게 결국 빌미가 돼서 점수를 그렇죠. 6점까지 허용을 했던 김명훈 선수 타석으로 타격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1, 2루 찬스 김병근 높게 형성되는 볼. 아, 이기쁜 선수가 좌우뚱 한번 해보네. 지금은 사이드였는지 네. 사이드였는지 확인을 높았는지. 네, 확인을 왜 스트라이크를 안 던져. 그렇죠,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죠.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제스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심판분한테 이렇게 싸우자고 한 거 아닌가? 본인이 네. 청구를 하려고. 저희가 이번 대회 뭐 매 대회 그렇지만은 저희 화성시장배 대회 심판부가 다 이제 그 한국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소속의 아, 그렇습니까? 예, 고등부 뭐 중고등부 그 경기를 뛰는 전문 심판들입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 또 선출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심판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알려달라. 빠졌냐, 사이드냐, 높이냐. 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 제구를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출이죠. 그렇죠. 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스트라이. 아, 이번엔 무브먼트가. 그렇죠. 공격은 상당히. 이게 무슨 볼이었죠, 이게? 중심 계열인가요? 뭐죠? 공이 약간 이렇게 S자 살짝 S자처럼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네. 공이 상당히 많이 꺾였어요. 왼쪽으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휘는 볼이었거든요. 야 스윙 삼진으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끝난 건데. 빨리 와. 나와. 거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대구의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아스카론 대 부천 퓨처스, 부천 퓨처스 대 아스카론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3-3. 자, 3회 초 아스카론은 좋은 기회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선두타자 출루를 하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점수를 내지는 못했고요. 이제 3회 말. 자, 아스카론이 점수를 못 냈고 그러면 분위기는 제가 아스카론이 점수를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못 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부천 퓨처스는 이제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이번 수비가 아스카론은 중요하고 그렇죠. 부천 퓨처스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중요한. 아, 오늘 게임의 이 게임의 분수령이 3회 말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점수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마운드에는 아직 그대로 김건목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이병근 선수. 첫 타석 중견수 플라이를 올려놓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번 사이드로 저렇게 변칙 투구가 타자 입장에서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던지든 뭐 못 치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잘 치는 타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뭐 영향이 있나요? 자, 프로에서 타자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김광국 선수가 지금도 사이드암으로 공을 거의 언더핸드에 가깝게 던졌는데 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국 선수가 전력구를 던졌다는 가정하에는 네. 충분히 효과가 있죠. 아, 지금은 가볍게 툭툭 던지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의미가 없죠. 네. 지금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군요. 볼 카운트 3-2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멈춰! 아, 피해도 되잖아요. 피해도 볼렛인데. 그렇죠. 나가죠? 연세가 좀 있으신데, 75년생이시면 48이시거든요? 그만큼 여기 대회에 지금 네. 투지라고 봐야죠. 일단은 부천 퓨처스는 점수가 나면은 또 이제 승부령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두타자가 출루를 했고, 아, 투수를 내리나요? 투수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내리는 건가요? 네네. 아, 내리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32강전 때 선발로 던졌던 김태환 선수가
역시 지난 32강전 때 자신을 구원했던 그렇죠. 김건국 선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올라왔습니다. 지난 32강전 가족과의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3진 4개를 섞어서 7점은 했지만 무자책 네. 네, 1실점 했지만 무자책으로 잘 던졌던 김태환 선수 위기에서 사실은 지난번 게임에 김동건국 선수가 올라와서 만루 상황을 깔끔하게 그렇죠, 그렇죠.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고 내려갔는데 이번에 선두타자를 사고로 내보낸 후에 점수를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의지겠죠 그렇죠, 아스카론 그렇죠. 입장에서는 초구가 중요했는데 초구 빠져나갔습니다. 김태환 선수 지난번 게임 때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은 조금 뻣뻣한 투구폼으로 던졌지만 굉장히 잘 던졌던 그렇죠. 예, 기억이 있네요. 제 기억 속에 상당히 살짝 위태위태하지만 잘 잡아서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최현정 해설위원이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130까지 맞습니다. 예, 그 얘기 해줄 수 있다고 지금 품에서 약간만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130도 가뿐하게 넘길 수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었는데 아우 좋은 분이네요. 축구를 글쎄요 이게 약간 살짝 떨어지는 그 투심인가요? 살짝 떨어지는? 사이드암이다 보니까 네. 손목 때리는 게 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죠. 뱀직구라고 하죠. 저희 홍대 그 최혁 코치 같은 쳤습니다. 오, 우리 하나라 감독 이번에도 맞을 뻔했어요.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긴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 계신 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아니 공중파 방송국 카메라맨들도 다 그물 뒤에서 찍는데 왜 본인은 안 들어가세요? 결정이 결국 찼습니다. 높이 뜬 공 파울 라인을 크게 벗어나네요. 어유 3루 더그아웃 이게 구물 맞고 3루 더그아웃 바로 앞에 떨어졌어. 연승에서 파울을 퍼트해내고 있는 4번 타자 황건주 선수 첫 타석에 그 살살 꼬시는 타구에 허무하게 2루 쌍골을 몰아놨던 황건주 이번에는 김태환 선수는 온갖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건주 선수도 제가 아는 분이시네요. 나이가 이제 90년생이나 혹시 한 살 90이랑 네, 한 살 네. 네, 그러면은 89년생입니다. 네네, 저분은 원래 투수였는데. 아, 그래요? 동상구 시절. 아, 쳤습니다. 이번에 1루수 잡아서 2루를 먼저 2루에서 안 보이는데요. 아웃인가요? 아웃이죠. 2루에서는 아웃. 중계석에서는 잘 안 보여서 2루에서 아웃. 심지어 지금 부천 퓨처스에 있는 황건주 선수랑 네. 아스카론의 최영훈 선수랑 네. 오스트리아 리그를 같이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스트리아 리그를 어떻게 최양남 선배님이 갈 때 같이 넘어갔고 저랑 고향언더스에서 최양남 선배님과 교육리그 오스트리아 리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리그가 아니고요? 네네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가 네. 호주잖아요. 그렇죠. 그 구대성 감독이 뛰고 바로 뛰네요. 와 빨라요. 오스트리아 이 선수도 그러면은 출인가요? 그렇죠. SK 와이버스 1차 1번 출신일걸요? 한건주 선수가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1차 1번이면 상당한 유망주였던 하긴 전 좀 이따 다음 게임부터 같이 해설할 선수도 1차 1라운드였었죠? 네. 그 선수 시절 때 네. 150kg를 넘게 던졌었어요. 아 그렇군요. 부상으로 인해 조금 재활을 오래 이 선수 근데 만 50세 던져야 되니까 17년 남았죠. 아 이 선수가 그래서 아 공 빠졌어요. 공 아직 위치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이제 공 잡아서 송구. 아 공 위치를 포수 이민택 선수가 못 찾았어요. 멸종맨이거든요. 야 발로 황건주 선수 투수 출신인 황건주 선수가 본인의 발로 한 점을 득점을 합니다. 자 역전에 성공하는
엄청한 점수를 오, 그러네. 발로 인해서 그러네요. 자 김광국 선수는 이번에 상위 주자를 도와줬지만 김태환 선수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황건준은 본인이 내보냈잖아요. 아, 그 선행주자 선행주자는 줄이고 예. 아, 맞습니다. 전에 그 김광국 투수가 내보낸 주자는 죽였고 본인이 아 이게 뭔가요? 사고인가요? 내시죠. 아 볼넷 잠깐 딴소리하는 사이 유영진 선수가 볼넷으로 1루에 출루를 합니다. 아 위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 저희가 선출부 디펜딩 챔피언 아스카론이 지금 만약에 뭐가 교체가 있나 본데? 아 대주자 대주자까지 지금 투입을 시키네요. 그러면 부천 퓨처스 19번 권성훈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네요. 권성훈 선수 지난번 게임에도 제 기억엔 그 경기에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비출구에서 이름을 뵀던 분인가요? 제가 저분이 이름이 되게 익은데 아마 비출부에서 제가 봤나보네요. 네. 왜냐면 이름이 되게 날씨 이거예요. 어제 부천 퓨처스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날씨 익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로 도루를 하려고 1루주자가 언제든지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맞습니까? 지금 이름이랑 그 출생연도랑 출신 고등학교를 보니까 어제 제가 비출부에서 뛰었어요! 투수! 공 빨라요! 아 이거는 글쎄요. 근데 제가 여기 대회를 보면서 항상 조금 느꼈던 게 이런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홍구가 이제 살짝 숏바운드로 왔을 때 캐칭이 안 되면서 이제 세입되는 모습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송구는 되게 좋았는데 네. 글쎄요 유격수 김병곤 선수가 자 쳤습니다. 좌익수 잡아서 1루로 세이비죠? 늦었어요. 바로 못 던지고 아 2루 주자들 신경 썼나요? 스텝을 한 번에 빼지를 못했어요. 스텝 자체는 좋았으나 스텝을 공을 한 번에 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약간 좀 아 이 플레이는 글쎄요. 그렇죠. 약간 오늘 경기는 조금 아스카론답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만 게 뭐냐면은 네. 어제 빗줄부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오아산업 구 루디 프로젝트가 완봉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빗줄부에서 완봉. 또다시 대주자를 내보냈네요. 용병술인가요? 조수홍 선수네요. 또 그러면 또 흔들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2루 주자도 도루 능력이 있고 1루 주자도 도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블 스틸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대주자를 넣었다는 거는 글쎄 무슨 의미일까요? 장타 때 홈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주자로 인해서 여기서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내겠다라는 약간 의지죠. 글쎄요. 타석에는 선출 신유원 선수 얕잡고 낙생 출신의 최현정 해설위원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후배 신유원 타자. 이닝 교육 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만났거든요. 네. 내가 너 지금 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저를 왜 까요? 이러고 더 깔 겁니다. 원래 네. 제가 이제 지난주 3주 2주 전부터 이제 계속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팀들마다 이제 아는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면 네. 아는 사람은 저도 까요. 그렇죠. 모르는 선수는 제가 못 까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친분이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친분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경기 이 경기도 아스카론 아는 선수가 안 나와서 지금 제가 까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 약간 높게 제구되면서 김태환 선수가 아까 처음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태위태했지만 잘 받았거든요.
저번 32강 때 오늘 이태이태 하면서 조금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글쎄요, 지금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뒷공을 때리는 파울.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신경한 타자였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냥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부천 퓨처스로 완전히 넘어와 버렸어요. 네, 지금 부천 퓨처스 더그아웃에서 거의 지금 신났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분위기가 밝거든요. 양 팀 더그아웃에 앉아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모두 더그아웃 밖으로 네. 나와서 아 부천은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스카로는 지금 전 선수가 다 나와서 지금 서 있어요. 경기가 사실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더그아웃에서 또 같이 집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시나? 물 한 잔 쳤습니다. 네. 3루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아 공 빠졌어요. 그 사이 1루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아 2루수 이영민 선수의 수비가 아 총구가 그렇죠. 약간 아쉽네요. 신용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실책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이루수 이영민 선수가 나풀 경기고 출신의 나풀인데 이런 송구를 너무 급했나요? 그렇죠. 주자가 빨랐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아스카로는 일단 점수를 두 점 더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3회 말 부천 퓨처스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4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화성 드림 파크 야구장입니다. 16강 선출구 16강 경기 이게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조금 뭐 앞서 나갈 수는 있는데 어제 비출부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모아산업이 팀하라에게 영봉패를 당하면서 충격에 탈락을 16강 선에서 탈락하는 충격패를 당했는데 자 선출부 디펜딩 챔피언인 아스카론이 부천 퓨처스를 상대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반이 아니고 이제 경기가 이제 40분 정도밖에 안 40분도 안 남았네요. 한 35분에 3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점수는 두 점 차. 분위기는 넘어왔고. 자, 이게 이제 점수는 이제 이번 이닝에 무조건 4회 초에 아스카론 점수를 내야 돼요. 맞습니다. 선두 타자 1번 타자 고국진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자 골렛 하나 출루했던 고국진 선수.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고국진 선수라면 저는 기습번트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흐름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흐름도 가지고 오고 투수가 이제 빠른 대시가 좀 그렇죠, 힘든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아 기습번트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장타로 이제 나는 한 번에 2루까지 가겠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기습번트가 굉장히 좋은 작전일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봐도. 1번, 2번 타자는 흐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네, 선두 저는 타자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기훈 선수 좀 볼이 좀 빠지기 시작하나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잘 잡았는데 글쎄요. 기루수는 지금 시프트 완전 완벽한 시프트까지는 아니고 우측으로 많이 치우친 상황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본인이 직접 1루 터치 원아웃. 이제 투수분이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더그아웃까지 뛰어갈 태세네요. 네, 무릎이 안 좋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알고 작자마자 전력으로 베이스를 받았어요. 교체 투입된 유상우 선수입니다. 본인도 살짝은 절고 계시는 모습 같이 쩔뚝쩔뚝 거리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뛰어서 관절에 무리가 갔나요? 유상우 선수 85년생 30대 이제 후반대인데 근데 좀 무거워서 무릎이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네요. 야구 주머니가 아 스윙이죠. 우리 강공수 선수. 아 지난번에도 이름을 되게 힘있게 불러줬었는데 제 기억에 안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첫 타석에 안타가 있었군요. 좋은 안타를 쳤었군요. 자 변하고 스트라이크. 강공수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좀 기프티콘이라도 아니 화면을 잘 잡아달라고 얘기도 잘 해달라고 했는데 뭐 화면은 제가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름은 세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수 아 좋습니다. 네. 영어 이름으로 공수강 그렇죠. 공수강 42번 등번호 42번의 강공수 선수 김기열 코치 후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필 코치님? 네, 필 코치님의 후배더라고요. 중출이라서 아마 중학교던가 아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쳤습니다만 파울. 근데 문제는 제가 직접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네네 뭔지 알아요. 직접 아는 사람한테 쓰면 벌써 그렇죠 그렇죠. 어따 대고 로비지리안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저도 이제 막 했을 텐데 저희 아마 그 김기열 코치 말고 다른 또 그 선출 납풀 통해서 강공 선수가 이제 저한테 잘 좀 찍어달라고 로비가 들어왔었는데 그 선수랑 그 김기열 코치랑 강공 선수랑 저랑 이렇게 몇몇이 이제 고춧가루 잘 쳤습니다만 유격수자보다 길게 1루로 바운드. 와, 아 세이브인가요? 발이 빨랐네요. 네네. 잘 봤지만 네. 살짝 저는 조금 노바운드 캐치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숏바운드로 캐치를 보니까 쭉 뻗을 수가 네네네. 없는 체구네요. 유상우 이루세요. 아니 근데 숏바운드 처리 잘했어요. 네 처리는 아주 잘해주긴 했습니다. 다리를 길게 뻗어서 송구를 좀 더 가까이에서 좀 잡았으면 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아타 이것이 있었을 때 이종환 선수라고 있거든요. 누구요? 이종환이라고. 예. 이종환 존재 이유 가수 이종환과 이름이 같나요?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종환 형이 일루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특급 대타 요원이었던. 네네네. 네. 아 압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이종환 선수. 이종환 선수. 자 일단은 아스카로는 점수를 무조건 한 점이라도 따라가든지 아니면 뭐 동점 뭐 더 나가서는 그렇죠, 역전까지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 선두 타자는 1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강공수 선수가 유격수 내야 안타로 일단 출루에 성공을 했고요. 3회냐고 경기의 특성상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시간 제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네. 그게 이제 감독의 그 노하우거든요. 빨리 일단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 타석에는 이무재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 타점을 기록하는 중견수 안타를 기록했던 이무재. 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유격수 중견수 아 좌익 중견수가 이번에도 전력 질주를 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주간에는 중견수 이주영 선수. 아, 이주영 선수 오늘 수비가 네네. 좋은 수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상당히 됐다. 75번 에타가 이 순간에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도루를 끊었는데 주자를 2루에 갖다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타. 아, 대타가 아니고 투수로 올라간 김태환 선수가. 아, 투수로 올라간 김태환. 아니, 75번인가요? 등번호가? 김학령 선수군요. 예. 예. 김학령 선수가. 이 선수도 나풀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네. 누구시죠? 그러면은 일단 김학령 선수가 대타 대 대타 나풀 대 나풀로 교환이 됐네요. 근데 이제 견제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투수분이 주자분들이 알아요. 주자가 이제 날이만 들면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습관 같은 거나 이런 거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아, 멈춰. 쪽 상당히 좋았지만 짧은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키가 상당히 크신데 릴리스 포인트도 앞으로 엄청 끌고 나오셔가지고 좀 보는 시야 면에서 아이고! 아~~ 경을 선언이 됐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정말 피하다가 맞은 건가요 지금? 제가 네, 지금 돌리다가 몸쪽으로 오니까 피했는데 본인도 안 아픈 거 보니까 배 끝에 맞은 거 같아요. 아, 네. 몸에는 맞지 않고 배트에 맞았다는 감정이군요. 오, 깜짝 놀랐네요. 전 갑자기 무슨 장풍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로 갑자기 날아가길래. 자, 대타 김학용 선수. 아, 이제는 다 알아요, 주자가. 네, 먼저 미리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읽혔네요. 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아, 지금 그 조수 천인군 감독님이 중계를 제 친한 형이거든요. 아까 와갖고 중계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더해요. 이러니까 지금 그 다음 경기에 조수 천인군 감독이 방문한 이유가 이제 신분증 때문에 왔는데 아, 저희는 규정대로 신분증 없으면 경기를 못 뛴다. 오스트레일리아. 신분증은 이제 대회에서는 본인 선출 여부를 알기 위해. 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는 안 돼요. 학생증 안 됩니다. 아, 학생증 그거 술집에서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이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견제하면은 베이스를 미리 밟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완전히 읽혔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다면 읽은 대로. 네. 혹시 주력이 된다면 뛰는 것은 그냥 아싸리 그냥 그렇죠. 어, 그러네요. 뛰었어요. 자, 스트라이크 지금 그 포수 신인석 선수가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이루는 아예 던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높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자, 도루에 성공하는 강공수. 야구 잘하네요, 강공수. 네, 우리 팀 완전히 타이밍 뺏었죠. 자, 타석에 대타 김학용 3-2 풀 카운트 발 빼고는 이기쁨 투수. 부천 퓨처스는 아주 매 경기 참 재밌게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스펙타클하게 그 선수로 인한 올수승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죠. 네네네. 경기는 졌는데. 네네. 야, 방금. 삼진! 아까 막창공. 자, 이렇게 4회 초 아스크로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4회 말 부천 퓨처스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아, 우석 코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아스카론 대 부천 퓨처스의 경기. 이제 경기는 4회 말 부천 퓨처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점 앞서고 있는 부천 퓨처스. 아, 작년 우승팀인 디펜딩 챔피언 아스카론을 상대로 부천 퓨처스가 상당히 재밌는 그렇죠, 게임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는 20분 남았거든요. 거의 경기가. 자, 타석에는 구안타자 강보석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갔던 강보석. 강구석 선수 안타 때 신유현 주자가 네네. 못 들어왔죠. 그렇죠, 발이 느리다고 그렇죠. 상당히 우리 그 최현정 해설위원이 아, 극찬을 했죠. 그렇죠, 발이 맞죠. 느리다고. 네. 네. 애초에 선 치는데 6번 치는 것부터가 잘못. 얼마나 못 치면 9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 출신이 7번을 친다는 게 참 약간은. 근데 여기가 4번, 7번이 프로 출신이 두 분이 계시네요. 네네. 황건주 선수하고 신유환 선수하고. 제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까긴 했지만 신유환 선수도 야타 볼 때 아마 어우 날라다녔겠죠. 무슨 승인가를 3학년 때 두 번인가 세 번 하면서 저도 자, 쳤습니다. 와, 자, 투수! 아, 이거는.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카론이 어제 그 유승민 해설위원이 잠깐 하다가 잘렸는데, 유승민 해설위원 표현대로 아다리가 안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투수가 잡을 볼이 아니었거든요. 누디하고의 게임 때도 아다리가 누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모아산업이 아다리가 상당히 안 맞아서 결국은 졌는데, 그렇죠. 지금도 아 이게 2루수, 1루수, 투수가 다 공만 쫓아갔어요. 1루수가 잡을 정도의 공이긴 했는데 투수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베이스 커버를 그냥 들어갔어요. 네네. 투수는 본인 흙 주변 반경 외 1m 말고는 공을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루수 내안타를 기록하면서 강보석 선수가 1루에 나갔고요.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주영 선수. 오늘 좋은 수비 그리고 2타점 적시타도 기록하고 있는 이주영. 지금 강보석 선수가 타이밍을 잘 뺏었었는데 너무 빨리 잡아서 못 뛰긴 했는데 2루에 갖다 놓고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아니면서도 팀모션이 나름 빠르기 때문에 네. 쉽게 떼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리드가 상당히 깊죠. 아, 몸쪽 안 치면 안 쓰는 거. 팀모션은 빠른데 다리도 네, 주자, 많이 주자를 신경을 안 쓰는. 어, 근데 점수를 더 주면 좀 힘들어질 텐데. 그렇죠. 지금 또 아니죠. 부천 퓨처스도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아, 높게 형성됩니다. 자, 볼 카운트 3볼까지 물리는 김태환 투수. 지금 근데 1점이 진짜 소중한. 그렇죠. 네네. 네. 선출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큰 전수처럼 이제 홀드로 뭐 게임이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두 점 차이인데요. 높이 뜬다고 유격수 중견수! 중견수가! 아, 중견수 좋은 수비 보여주네요. 팀 중견수가 오늘 진짜 네. 저희가 제가 칭찬을 아끼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성현 중견수 광주 1구 출신의 대타. 자, 이번에는 부천 퓨처스가 지금 대거 선수들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기남 선수군요. 대타. 자, 대타 박기남 선수. 자, 뛰었어요. 주자 뛰었고 1루로. 아, 2루. 2루 송구가 도달하기 전에 그렇죠. 주자가 이미 2루에 도달을 했습니다. 열명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 완전히 뺏겼어요.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루 주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로 이렇게 잡아주거나. 자, 지금 1번 타자 이주영 선수 상대팀 중견수의 침보를 우리 그 아스카론의 중견수 오성현 선수가 나도 너만큼 그렇죠. 수비 잘한다 하면서 전력 질주해서 잡아냈고 그 사이에 1루에 나가있던 강보석 선수는 빠른 타이밍으로 2루를 훔쳐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스윙 스윙 삼진으로 자 이게 사실은 베타 박기남 선수가 글쎄요 송재성 선수 지난번 게임 때도 두 타석하고 교체가 됐습니다만 승부를 좀 끈질기게 끌고 가야 돼요 부천 입장에서는 부천 퓨처스는 이렇게 또 공격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분위기가 오묘하게 또 아스카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스카론이 충분히 공격할 기회가 저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끝까지 집중도 해줘야 합니다. 주자 뛰었고요. 3루 던지지는 못합니다. 아, 투아웃이니까 타자와 승부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투아웃에서 안타 나면 2루나 3루나 들어오는 건 매한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정말 꿰뚫는 야구를 꿰뚫는 중계 아 KBS나 MBC에서 전화 안 오나요? 여기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홈배 채널이 너무 좁아요 저는 다음 타자가 지금 6번 예, 이병근 선수죠 예. 다음 타자가 이제 SK 출신 그렇죠. 황건주 선수니까 이병근 선수랑 승부를 하는 게 낫죠. 네, 황건주 선수가 아무리 투수 출신이라고 해도 자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면서 풀 카운트. 고개를 한번 갸우뚱. 자 이병근 타자는 이제. 나풀이죠? 서울고, 예, 서울고 출신 나풀이신데 본인이 콜 하기 전에 얼른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찼습니다. 높이 뜬공 포수. 해야죠. 투수, 포수, 포수가 안정감 있게 이민택 선수가 잡아내면서 득점 없이 부천 부처스의 4회 말 공격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5회 초 아스카르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5회 초 아스카론의 공격. 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전광판 기준으로 9시 58분에 라인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시 43분이고 남은 시간 정확히 15분 남았거든요. 근데 공격 10분 이후엔 이제 50분까지는 50분 이후에는 1시간 50분 이후에 세인이 불가기 때문에 무조건 아스카론 점수를 여기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경기는 그냥 말공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경기와 어제 모아서는 괜찮고 이변이 아니요 뭐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 디펜딩 챔피언이 16강전에서 탈락하는 건 조금 그렇죠. 이제 자존심이 조금은 상하는 모습 대진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재학 선수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지. 초보 힘차게 떼굴떼굴. 자, 3루수 잡아서. 아, 신명. 야, 이거 잡아서 던져서 세이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공을 완투잖아요. 70개를 던지셨는데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 있으신 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약간 행운의 상징처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지 아니면 기회를 놓칠지. 이쁜 투수는 지난주에 악몽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상황처럼 기쁠 텐데. 글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합치면 한 100개 던지셨어요. 진짜 한 100구는 던지셨어요. 네. 현재만 한 20개에서 30개 하시지 않았을까? 네네. 네, 이번에도 현재 네, 아스카론 팀이 이제 네. 주자가 다들 빠르고 이제 딱 봐도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견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 파울이죠. 자, 계속. 들어왔으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이기쁨 투수가 선수들, 아스카론 선수들이 백 중심에 저 맞추지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키도 상당히 크셔서 위에서 꽂히는 것 같고 있는데 백 포인트가 상당히 약하고 많이 끌고 나와서 던지시기 때문에 타자가 공을 캐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을 거예요. 자, 일단은 화석에는 6번 타자 강영진 선수고요. 오늘 좌월 2루타 2타점 이게 컸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렇죠. 좌익수 방면에 플라이 뭐 좌익수가 잘 잡았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타석인데 오늘 세 번째 타석에 강영진 선수 아스트라에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경기가 끝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디펜딩 챔피언의 탈락인데 그렇죠. 자존심이 많이 구겨질 것 같은데 네. 아니, 사실은 경기력으로 졌으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네. 아스카론답지 못한 경기였거든요. 네. 사실 오늘은 아다리가 맞지 않는 네, 네. 경기여서 네, 하지만 유격수 정면 일루로 길게 아웃인가요? 누가 저기 봐 세이브인데 유격수분이 선출이셨죠 아까? 아니 진짜 안 보여요 여기서는. 유격수 아 진짜 저 리프트 진짜 치워버리고 싶네요 진짜. 유격수 분이 잡고 피칭하듯이 네. 팔을 네. 크게 돌리시더라고요. 네. 짧게 펴지 않으시고. 네. 아 주자가 먼저 들어갔다. 네 주자가 훨씬 먼저 들어갔다. 아 유격수 내안타로. 네네. 어 점수를 그래도 아스카로는 차곡차곡 주자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루 주자가 없나요? 아 유격수 정면 라이너. 직선타 아아아 유지? 네네 아 이 리프트 때문에 네, 안 보여요 리프트가 가운데 그 서희사님 서희원님 가리고 있긴 해요. 저는 그나마 좀 뭐 2루 3루 좌익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화면을 봤는데 화면도 못 쫓아가요 지금. 뭘 보고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으로 해야죠. 아 이거는 라인업이다. 이거는 뚝불이겠다. 자 이번 게임까지만 중계를 하고 저는 은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 SBS 가시죠. 목도 아니 MBC 갈 겁니다. 아! 큽니다. 좌익수. 아, 좌익수가. 아, 이게 잡아내면서 투아웃. 자,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기는 하나라거든요, 진짜 이제. 야, 아스카로 비출부에 이어서 선출부의 디펜딩 챔피언의 탈락이 눈앞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그 특이한 그 강주일구 선출 타자 네 그러신데 사실은 오늘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아 이민택 선수 날카로운 타구가 이기쁨 선수의 공을 너무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희망적이죠. 사실은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기쁨 선수가 정말 부천에서 그 되게 유명한 선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 연세에 사실 저렇게 공 던지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기 관리가 상당히 보지 않았어도 저 나이 때 지금 거의 80개 던지고 있는데 저렇게 던지시는 거면은 자기 관리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구까지 하면 한 100개 넘었다 그랬죠. 상당히 자기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높이 뜬 공. 앞으로 살짝만 나갔어도 이거 플라이로 아웃 될 뻔했는데. 자, 아스카로는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될 상황. 투수님께서 투수를 아주 우렁차게 패팅을 하자고 소리를 내고 포스터 한번 떠주셨어요. 아마추어 때 저걸 포수가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안 하면은 또 감독님들이나 코치님이나 네. 끝나죠. 원스트라이크 3볼까지 네, 이기범 투수가 지금 몰린 상황이에요. 여기서 아스카로니 부천을 만약에 그러니까 부천이 만약에 이긴다면 부천은 완전 드라마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32강부터 시작을 해서 올스스로 해서 우승 디펜딩 챔피언을 격파 한 도깨비 팀이 되는 거죠. 자, 볼넷으로 줄라는 오성현 수비가 오늘 굉장히 나이스 플레이 파인 플레이를 보였던 오성현 선수, 타석인 9번째 김병근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자, 도전차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야 될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투아웃이기 때문에 1루 주자가 발이 빠르다면 그렇죠. 안타, 이제 가르는 안타가 나온다고 한다면. 동점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 발 빼보내라 맞지 않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 1루수와 3루수는 라인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장타를 네 장타 라인 타고 가는 장타를 조금은 그렇게, 나가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서 있네요. 네네 그렇게 아주 지금 잘한 플레이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 놓쳤어요. 네네네. 사실은 야 이거는 초 카운트 잡으려고 아예 그냥 들이 밀어버렸는데 네, 지금 아스카로니 저번 가족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잖아요. 놓쳤네요. 오늘은 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았어요. 변하고 아 이거 안 들어갔네요. 손이 안 올라갔어. 허수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자 이기품 투수도 물어보네요. 왜 보리냐고 높이가 떨어졌던 거냐. 네. 살짝 높게 들어왔다. 예. 네. 살짝 높게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기범 선수가 또 저런 바로 또 쓰네요. 아니 물어보는 거다. 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안 걸쳤다. 살짝 높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와 이거 정말 좋은 볼이네요. 맞았다고 심판이 판정하니까 살짝 위에 제구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스트라이크 하나 공 하나의 경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 스윙 3진 디펜딩 챔피언 아스카로니 16강에서 부천 퓨처스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고 부천 퓨처스는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